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슬리퍼 크러치라고 들어보셨죠? 자, 슬리퍼 크러치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서밋을 처음에 사시면요, 요게 들어있어요. 여기 S자로 되어 있는, 육각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소켓 공구와 그 다음에 2mm짜리 이렇게 T자 공구인데, 이게 육각이 2.0짜리가 있어요. 서밋에 툴이라 써있잖아요. 이 소리 다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자, 바퀴가 방금 위로 눌러보세요. 살짝. 힘을 갈 때 좀 세게 누르셔야 돼요. 보세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요. 뭐 소리 나죠? 끼익끼익 소리. 슬리퍼 크러치 한번 들어보세요. 슬리퍼 크러치가 되기 때문에 기아는 안 망가져 좋아요. 기아가 서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기아가. 이렇게 기아, 손이 크시네요. 저보다. 기아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기아에서 소리가 나게 안 하려고 하면은 안에를 열어봐야 됩니다. 비밀은 안에 있습니다. 자, 제 손이 작네요. 제가. 우리 형님이 좀 키가 크셔서 그런구나. 자, 보시면 여기 슬리퍼 크러치가 있는데, 이 안에가 슬리퍼 크러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뜯으셔야 돼요 이제. 자, 일단은 끌게요. 왜냐면요 그냥 움직이면 안되니까, 위험하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여기 보시면은 큰게 작은데 작은걸로 있죠. 여기를 넣으세요. 그쵸, 넣죠. 이게 딱 걸리죠. 그 다음에 얇은거 일자 말고 육각으로 됐는데 요 사이즈. 너무 얇으면 안돼요. 요 사이즈. 그쵸, 요 사이즈. 요 사이즈 보시면 여기 꽂는 데가 있어요. 그 뒤에 여러분들 찾기 되게 어려운데, 이거 국내 동영상 없을걸요 아마? 보이세요? 보이시죠? 여기다가 꽂는 거,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꽂아요. 꽂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우 너무 어두운데, 이게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잡으세요. 자, 내리세요. 내린 상태에서 돌립니다. 내리세요. 내리면서 돌리면은요, 아까 기아보다 좀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제 올리세요. 올리신 상태에서 얘를 꽂고 돌립니다. 또 돌립니다. 돌리세요. 내리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스프링이 텐션 때문에 이게 관계에 가까워지면서 그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삐삐한 소리가. 자, 한번 이제 내려보고 다시 빼고 다시 키고 조정기가 움직이고 확인하시고 당겨볼게요. 다시. 아직까지 좀 더 당기세요. 좀 더. 자, 원래 2인 1조를 안 하고 되는데 지금 야간이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보다는 이제 어두우니까. 자, 예, 잘 보셔야 되고요. 내리신 다음에 그쪽이 이쪽이 그쪽이 구멍에다가 뚫고 넣고. 자, 당기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잠깐. 그렇죠. 올리세요. 올려야 되고 한 번 더 내리시고 그 다음에 당기세요. 당기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리고 여기세요. 어때, 느낌 어때요? 좀 팽팽해졌다는 느낌 나죠? 네, 팽팽해진 느낌 놓으시고요. 그럼 아까 느낌 어떨까요? 치고 가죠. 치고 가죠. 보세요. 아까는 쓱쓱쓱 소리 났잖아요. 근데 치고 나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슬리퍼 크러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는 슬리퍼 크러치. 이 간격도 맞추지만 슬리퍼 크러치의 간격을 맞춰야지만이 요 두 가지 공구에서 슬리퍼 크러치를 맞춰야지만이 치고 나가는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덕백에도 잘 올라가죠. 근데 너무 강하게 할 경우에는 기아가 망가지죠. 있죠. 기아가. 기아가. 그쵸. 그래서 이 공구를 이용하셔가지고, 서밋에 그 슬리퍼 크러치를, 이제, 꼭 기억을 맞추세요. 간격을 맞추는 거 하세요. 그 서밋 슬리퍼 크러치 아니면 슬리퍼 크러치라고, RC라이프 슬리퍼 크러치라고 나오시게끔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불이 꺼졌지만은 LED와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짱입니다. 엄지손가락 한 번씩 눌러 주세요. 뿅뿅. 코코 보이네? 코코. 아시라프 코코라도 검색해주세요. 코코. 오케이.